반려동물 전남시대. 나만의 특별한 동물을 키우기 위한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일찌감치 그 중심선상에선 이 남자. 이 친구가 특징이 뒷다리가 되게 튼튼해요. 근데 앞다리는 뒷다리에 비해 많이 짧고 약하기 때문에 뛸 때 빨리 뛰어야 되니까 뒷다리로만 뛰는 겁니다. 파충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좀처럼 꿀이 안 떨어지는 날이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천안에 파충류 카페를 하고 있는 정대희라고 합니다. 나만의 파충류에서 모두의 파충류가 되길 꿈꾸는 정대희 씨를 만난다. 주인공의 보물 창고가 있다는 충청남도 천안. 곳곳에 눈에 띄는 여러 종류의 파충류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대희 씨의 아우 첫사랑이란다. 십몇 년 전부터 처음 이제 입문하게 된 친구가 특수동물 입문하게 된 계기가 이 타란툴라 때문입니다. 이런 특수동물들은 그렇게까지 뭐 힘들지는 않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물고기도 키워봤는데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파충류 쪽으로 눈에 돌아가게 되는데 키우면서 정말 매력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총 150여 마리의 도마뱀들을 포함 여러 종류의 파충류들이 동거하고 있는 공간. 우열을 다툴 수 없는 랭킹전 속 탑3 친구들을 기꺼이 보여주겠다는데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 사는 도마뱀인데 개체수가 워낙 많고 사람에 대해서 겁이 많지도 않고 호기심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름이 수단 플레이트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생 애기들이 뛰어다니면서 이걸 잡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속눈썹일 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주인공 마음속 1위 도마뱀인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친구는 이제 호주에서는 비어디 드래곤이라는 친구인데요. 되게 인기가 많았던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이 친구 특징 좀 알려주세요. 특징이라고는 주행성 파충류고요. 이제 크기는 이렇게까지 성체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곤충도 잡아먹고 야채도 잘 먹는 친구입니다. 이제 비어디 드래곤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친구들 밥 주려고 먹습니다. 번식을 통해 알을 낳으며 이곳에서 터전을 이루고 있는 도마뱀들. 그의 사랑과 애정을 알기에 도마뱀들은 그를 무척 따르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데 나만의 반려동물의 매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희 씨는 큰 결심을 했단다. 제가 워낙 파충류를 좋아하는데 사실 파충류 샵을 이렇게 선뜻 가기가 좀 어려워요. 뭔가 사야만 될 것만 같고 근데 이제 카페를 차리면은 이제 음료만 먹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좀 대중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섭다지만 주인공이 만든 교감의 장을 통해 점차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형아 얘 춤추고 있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품고지를 많이 해주면 돼요. 용돈을 몇 달 동안 모았어요. 집에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엄마도 많이 도와주고 500원씩 500원씩 해가지고 그걸 더 큰일을 하면 2,000원씩 책을 두 권 읽으면 2,000원씩 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책을 그 정도면 진짜 사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10여 년 전 자신과 같은 환희를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기에 파충류에 대한 올바른 사육법도 알아가는 공간이 됐다고. 이틀에 한 번 밥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정수. 이틀에 한 번을 밥을 준다고요? 네. 이틀에 한 번 밥 주고. 널 잘 기억해. 이틀에 한 번 밥 주고 하루에 한 번 물 뿌려주고 벽에다가. 그거 제가 일단 종이로 뽑아서 두 장 뽑아야 돼. 집에서 키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이가 혼자 다 한다고 해서.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결국에 선생님이 키워 하셔야 될 텐데. 전 못할 것 같아요. 전 만지지 못해요. 큰 기쁨을 안겨주고 건넬 반려동물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는 주인공.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너 마크 안녕히 계세요. 그가 파충류와 함께할 앞으로의 다짐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천안밖에 없지만은 이제 전국에 체인점을 차려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파충류의 매력을 알리고 싶습니다. 파충류 사랑꾼 정태희 씨. 그의 특별한 반려동물과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